너무 좋아. 뭐야? 어? 응? 나도 입에다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물었다 물었다. 우리 가슴 쪽에 넣는 게 더 잘 멀어요. 응? 가슴 쪽에 넣는 게 더 잘 멀어. 아, 그래? 근데 미끄라지가 꼬리가 잘린 거 보니까 덩어리가 공격을 한 게 맞고. 얘는 뭘 보기가 힘드냐. 지금 덩어리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아주 작은 거 그리고 그거보다 좀 이제 큰 녀석을 키우는데 같은 그 수족관 안에다 넣다 보니까 미끄라지를 이제 좋아하거든, 드렁어리가. 그래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예 공격해서 잡아먹은 미끄라지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잡아먹질 못하고 상처만 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. 왜 가져왔지? 이제 지금 그 미끄라지가 수족관 안에서 지금 거의 뭐 죽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지네한테 먹이로 먹으라고 줬습니다. 미끄라지 꼬리 쪽이 보이네요. 미끄라지를 너무 깔끔하게 저렇게 뼈만 남기고 다 발라먹네. 기가 막히게. 와, 어쩌면. 와, 독리를 붙잡고 독리 앞에 있는 거 앞발인가 저걸로 부지런하게 입을 갖다 대고 먹네. 정확하게 내가 입을 잡지는 못하네. 삐죽하더라고요. 그래서 날카롭고 독리로 지금 저 좌우에 보이는 이제 좀 두툼한 것이 독리인데 독리로다가 찌르더라고요. 찔러서 독을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붙잡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이를 이제 먹더라고요. 미끄라지를 지금 뼈만 남기고 살을 다 뜯어먹네 저렇게. 와, 깨끗하게. 내가 뼈를 잘 발라먹지 못하는데 저 뼈를 잘 발라먹네. 와, 뒤쪽으로는 지금 발로 붙잡고 있고 독리로다 저렇게 고정을 시켜가면서 독리 바로 앞에 앞발이 있네. 앞발? 이빨인가 앞발인가 모르겠네. 진짜 잘 발라먹네. 더 가까이. 와, 눈. 이게 핸드폰 기능이,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아졌어요. 전에는 이런 거 촬영하려면 DSLR 카메라 가지고 거의 했는데. 어이, 커져 싸죠. 예.
뿌옇게 보이지? 괜찮아, 잘 보여. 이 녀석이 여기서 제일 큰 녀석인데. 저기도 작은 게 하나 또 있고요. 이쪽에 드렁어리를 볼까? 드렁어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. 이렇게 길게 돼. 저쪽으로 이제 크고 있고.